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선글라스와 도스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이 선글라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제 선글라스 렌즈에다가 도수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라이돈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루디 프로젝트에서 라이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그 끼우는 요렇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생긴 도수 클립을 안쪽에 이제 그 넣어가지고 이렇게 썼죠. 근데 그게 불편합니다. 끼우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 이쪽에 그 렌즈와 도수 클립 사이에 그 자전거 타다 보면 그 먼지가 껴요. 그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그 사이에 그 김이 서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참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도수 클립을 끼우는 방식을, 제가 피했죠. 그래서 이제 산 게 이 모델입니다. 이것도 루디에서 나온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요 렌즈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오른쪽 왼쪽이. 그래서 그나마 그 렌즈 중에서도 약간 커버가 있게 나오는 그 도수가 들어간 렌즈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끼워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전거용으로는 굉장히 애를 항상 먹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산에 가서도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많이 져 있는 그런 이제 멋있는 그 선글라스를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쓰던 게 이거하고 저기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오클리에서 나오는 그 플럭스킨입니다.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 저 메이페어러라고 레이벤에서 나오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썼었는데, 이게 선글라스도 유행이란 게 있어요. 선글라스도 유행이란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렌즈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교해 보시면, 많이 크죠. 렌즈가 커지면 또 불편해요. 안경 끼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안경 끼는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그 근시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이 끝이 두툼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렌즈를 그 도수를 넣어서 끼게 되면 돈도 많이 들죠. 그냥 렌즈에다가 이제 착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또 미러 코팅이 유행이니까, 이게 되게 또 미러 코팅까지 하게 되면 그 제작비가 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저기, 그렇게라도 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불편해지죠. 무거워지고, 렌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시 렌즈들은 끝으로 갈수록 이제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라식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에 쓰는 요새 이제 스포츠 선글라스들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 렌즈가 진짜 커졌습니다. 렌즈가 커지는 그게 뭐 유행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렌즈가 크면 유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렌즈가 커지면 이제 무조건 이걸 쓰기 위해서는 보시죠. 안쪽에 이런 걸 끼워야 되는 거예요. 도스 클립을. 근데 제가 이제 아소스를 갔었어요. 아소스를, 선글라스가 아소스끼 좀 예뻐 보여서 선글라스를 사러 갔더니, 와, 아소스끼는 비싸더라고요. 그게 이제 렌즈, 이게 두 개짜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명 렌즈하고 이제 칼라 렌즈하고 이렇게 두 개 주고 도수 클립까지 이렇게 따라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거는 국내에서 63만 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다. 근데 뭐 비싸고 말고 간에, 이게 이제 옛날 라이던도 그랬었고, 또 뭐 있었죠? 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 도수렌즈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이 그 아소스크도 동그랗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또 도수크립이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그만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잘 보이는 부분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스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수스 거는 이제 그 이렇게 도수크립을 끼우면 도수크립하고 밖에 있는 렌즈 사이가 제법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김이 잘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콧김 같은 게. 그랬더니 이제 그쪽 설명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대신에 김이 잘 들어가는 대신에 또 바람이 잘 통해서 김을 뭐 김서림을 잘 제거해 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경 끼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자전거 안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다들 이제 그 스포츠 선글라스 중에서도 자전거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렌즈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게 요새 100%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요거는 스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와일드캣이라는 모델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아소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렌즈가 크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도스클립이 이제는 이 렌즈가 아마 이 밖에 있는 렌즈가 커져서 아마 이런 그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가는 이게 밖에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안쪽에는 이제 이 방탄 피식 그러니까 PC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방탄 렌즈라는 게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렌즈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이렇게 그 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거는 예전에 동그란 것보다는 이제 이게 조금 더 그 렌즈의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쓰게 되는데 예, 끼워서 쓰면 이제 렌즈의 밀착이 조금 더 잘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까만 거 세 개 아까 보이셨죠. 예, 이게 이제 진공 방식으로 그 렌즈에 접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진공방 접착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이 바퀴 렌즈와 그 다음에 안에 또 스클립이 상당히 밀착하니까 김서림이 생기고 나면 김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이더라도 겨울에는 글쎄 자전거를 안 타는 게 낫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 주문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안경점에서 해주는데요. 이게 스포츠 선글라스를 좀 잘 다루는 곳에서 이걸 맞추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새 좀 예, 바쁩니다. 진짜 바빠서 그 안경점에 이렇게 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경점에 전화를 하고 제가 그 검안표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줬거든요. 요대로 맞춰 달라 그래서 이제 요 렌즈가 -5.5인가 정도 됩니다. 제가 디옵터가 예, 그래서 이게 5.5로 맞춰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와 이 렌즈가 예, 그 -5.5로 동일합니다. 근데 -5.5로 하니까 딱 문제가 생겨요. 지금 뭐냐면 이게 커브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보통 일반 안경이 이렇게 이제 렌즈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요. 경사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 안경에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보는 그 원래 -5.5 그 보다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면 굴절이 더 커져서 그 사이드 쪽에 이렇게 사이드 쪽 굴절이 커져 가지고 이게 도수가 높아지는 게 그 저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5로 맞춰 놨는데 -6.5의 효과를 이게 이제 그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보면 바닥이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쑥 꺼져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커브를 감안 안 하고 안쪽에 이거를 만들어 버리면 예, 저처럼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자전거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게 등산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제보다 땅이 많이 꺼져 보이기 때문에 그 거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뭘 짚거나 또는 뭐 그 발을 뻗어서 내려갈 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혹시 그 이렇게 커브가 심한 그 선글라스를 이제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도수 크립을 넣으시는 분들은 도수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끼는 평상시에 끼는 안경이 뭐 마이너스 5.0이라 그러면 그 안경점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뭐 마이너스 4.0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하셔야만 이게 이제 그 딱 꼈을 때 이렇게 그 도수 클립을 이 선글라스에 꼈을 때 이렇게 그 안쪽에 있는 그 도수 클립의 렌즈가 기울어지더라도 이렇게 경사지더라도 그거를 이제 보완해서 평상시에 쓰는 안경과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그 주의를 하셔서 이거를 그 만드셔야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실 때 좀 경험이 있는 그 좀 잘하는 곳에 가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장점 하나가 생겼죠. 이렇게 이제 바깥쪽 렌즈가 선글라스 렌즈가 커졌으니까 이제 도수 렌즈도 좀 크게 넣을 수가 있다는 장점은 생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이게 그 불편함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카페에 그 등산에 선글라스를 끼는 게 껴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예, 그 등산에서도 그 설산을 가신다든지 또는 등산에 햇빛이 강한 그런 곳을 가실 때는 선글라스를 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거기는 그 저기 우리가 말하는 평지보다 훨씬 자외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드시고 이러면 뭐 그 녹내장이 생긴다든지 백내장이 생긴다든지 눈에 질환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눈이 오든지 또는 바닷가에 끼고 있다든지 예, 뭐 이러면 자외선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글라스를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또 있죠.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선글라스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 선글라스는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얘가 각져 있고요. 그것도 사이드 쪽에서 들어온 빛을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약간 이 커브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눈알을 옆으로 돌려서 그 사이드 쪽을 볼 때 이게 또 약간 어지럽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좀 어지럽고 조금 지나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렌즈 때문에 굴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개를 돌려 보지 않고 눈만 자꾸 이제 움직이면서 보게 되면 아래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지럽게 됩니다. 그거를 조금 개선한 제품이 이제 이 제품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사본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밖에 있는 플라스틱 렌즈가 그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얇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준다고 그러면 앞쪽 부분은 이제 똑같은 요 두께인데 바깥쪽에 조금 더 얇아지니까 그 굴절률이 달라, 이렇게 눈알을 돌렸을 때 굴절률이 조금 그 앞에 보는 것과 똑같은 정도에 아마 그걸 가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선글라스 낄 때는 소용없죠. 예, 어차피 그렇게 만들다 이거 빼고 서로 도수 렌즈를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눈이 좋으신 분들, 그 저처럼 안경을 산에서 안 껴도 되시는 분들은 예, 뭐 그냥 이 렌즈가 이렇게 어지러움에는 조금 더 예, 낫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선글라스 꼈을 때 전혀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 렌즈를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살까 말까 하는데 아소스 게 그 비싸긴 한데 예, 거기에 들어간 게 칼제스크라 그러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게 비싸대요. 칼제스 렌즈는 아무래도 그런 왜곡들을 조금 더 잘 보정하고 뭐 다른 렌즈들은 근데 이 렌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 사고 칼자이스로 앞에 거를 그 선글라스 렌즈를 이제 끼웠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그 도수 클립의 렌즈도 칼자이스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합쳐서 뭐 거의 100몇십만 원이 넘어가서 야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선글라스를 이제 특히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선글라스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선글라스를 산에서 쓸 필요가 있느냐, 또 이게 도스크립을 사용할 때 이제 예전의 방식보다 지금 나오는 방식들이 조금 더 진화해서 그 렌즈 크기가 안쪽에 들어가는 렌즈 크기죠. 도스크립의 렌즈 크기가 좀 커져서 예전보다는 덜 불편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불편은 다 가신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시력이 나쁜 사람은 이런 방법, 예, 특히 이렇게 커브가 많은 선글라스를 낄 때는 도스클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도스클립은 예, 이렇게 동그란 거, 작은 거 안에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각이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좀 큰 거를 집어넣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야를 확보하고 그 보는데 조금 더 편하다, 뭐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이게 그 시력 나쁜 사람들한테는 예, 이게 그 스포츠 선글라스가 정말 예, 애물단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